네, 2020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이 investing.com의 위트 있는 코믹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 1월의 코믹인데요. 딱 봐도 감이 잡히시겠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엄지까지 척 하면서 저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꽃길도 아니고 돈길을 정말로 달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차지한 테슬라입니다. 이때 테슬라는 2019년 실적이 흑자 전환한 이후에 200달러부터 쭉쭉쭉 거침없이 달리더니 템은 결국엔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네, 2월입니다. 이때는 코로나19 이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제멋대로인 트럼프는 코로나를 좀 우습게 알았는지 중국과의 무역협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는 뭐 파월 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양적 완화라고 쓰여있는 바주카 폴 들고서요. 코로나 베어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때 정말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격화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3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황소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네, 위급한 상황인데요. 문의신 파월 네, 세 사람이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제유가는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렸고요. 이때는 결국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유동성 공급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네요. 네, 이어서 4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 라가르드 총재, 구로다 총재까지 3대 중앙은행 총장들이 상당히 바빠 보이는 모습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당시 시행을 하다가 중단했던 양적 완화가 극적인 컴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펼쳤었죠. 네, 그리고 5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코로나19가 이쯤 되면 좀 잠잠해지진 않을까 마음을 놨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도 2차 유행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재확산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딱 봐도 완전 난리가 나 있는데요. 예, 간판이 그에 비해서 너무나 삐까뻔쩍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도 미중 무역 합의가 이어지진 않을까, 또 경기가 회복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은 7월입니다. 예, 유동성도 엄청나고 뭐 저금리 기조까지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또 은값은 산업재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금보다 더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들어서는요. 장기 제로금리의 약발을 제대로 받았는데요. S&P500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3,5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9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지금 물보다 싼 기름이 돼버렸지만 이렇게 부둥코는 안고 있는데 원유 수요는 확 줄어들고 이걸 어디에 보관할 곳도 없고 백골데이션이 확대된 만큼 그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10월인데요. 역시 미국 대선 이야기 빠뜨릴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었지만요. 당시 대다수가 이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비트코인이 2017년 이후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비대면 문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자리 잡은 것도 맞지만 암호화폐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한몫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지난 8월에 2000달러까지 갔던 금값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12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우여곡절 끝에 백신도 출시가 되고 접종도 시행이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에 서명까지 하면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한 해를 코믹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도 종결되고 경기가 회복이 돼서 모두 건강과 기쁨이 다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